2월 6일 스타일리 특방에서 드디어 스타일리 시즌의 발매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제가 올린 정보 영상에서 확인해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같이 공개된 신규 아이돌 오쿠조라 코아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쿠조라 코아쿠, 나이는 15살, 생일은 7월 26일, 신장 등은 프로필을 직접 읽어보시고 라이벌 형태의 아이돌이 아닌 플레이어들이 직접 프로듀스할 수 있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라고 합니다. 성우는 타나카 아이미씨로 그 유명한 우마루를 맡았던 성우님이십니다. 코아쿠는 스타일리 시즌으로 참여하게 된 신규 아이돌로 선공개된 영상에서는 길거리에서 판토마임을 하고 있다가 프로듀서와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선공개로 보여준 코아코의 스토리는 대충 이런데 길거리에서 판토마임을 하는 코아코를 우연히 보게 된 프로듀서는 코아코의 재능을 보고 나무코의 댄스를 따라해보라 하고 코아코는 이를 훌륭하게 재현합니다. 그런 재능을 본 프로듀서는 팅하고 오게 되면서 코아코에게 스카웃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어머니와 관련된 떡밥을 뿌리며 거절하고 프로듀서와는 서로 소개만 한 채 헤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그 설정, 천재 캐릭터. 저번 스텔라 때의 시이카도 천재 소녀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하였는데 코아코 역시 재능이 있는 천재 타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양반은 유키오 닮은 단발의 천재 캐릭터를 왜 이리 좋아하는지. 뭐 취향은 존중해야 하니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도 프로필은 꽤 근본이 있는 친구입니다. 나이는 15살에 생일은 7월 26일.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날짜는 아케마스의 첫 시동일이며 15살은 올해 스타일리시 발매되었어야 하는 연도 2020년을 기준으로 15주년을 맞이하는 아이마스의 15살입니다. 이렇게 보면 15주년을 기념하여 등장한 스타마스를 기념하는 아이돌이 맞는 것 같네요. 코타나기가 방송마다 항상 스타일리시즌은 스토리가 중심이 된다고 언급했는데 코아쿠 역시 본 스타일리시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스토리의 중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첫 영상에서부터 떡밥을 던지며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머니하고 관련된 무언가의 이야기를 흘리며 PV 영상에서 루미너스를 살짝 언급하는 대사, 그리고 키 비주얼에 딱 있는 이 모습과 플레이어블 캐릭터라는 언급, 아마 나무코의 신인은 학점 같으며 더 나아가 나무코와 관련된 이야기가 더 깊게 나오지 않을까 하며 뭔가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첫 공개 때는 각 사무소하고의 인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게임 내적으로 중추인 스토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아코의 등장으로 뭔가 더 깊게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까 하네요. 코아코의 등장과 함께 많은 프로듀서들이 여러 스토리를 추측하면서 동시에 시이카의 재림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를 언급했으니 설마 그녀는 신이야 식으로 갈까요? 전적이 화려하니 잘 모르겠다. 전 이번 코아코의 등장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론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시의 매력이라 함은 마치 블리자드 게임사의 여러 게임의 영웅들이 모이는 어떤 게임 마냥 각 사무소의 아이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는 매력을 품고 있지만 그 매력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인이 이미 틀이 잡힌 각 사무소 멤버들 사이에서 어떻게 녹아들지가 불안하거든요. 거기다 신인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많은 유저들이 말한 것처럼 시이카의 재림이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작인 스텔라의 경우는 시이카의 등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스토리에서도 기똥차게 말아먹어서 결국 떡락해버린 케이스거든요. 그래도 리에씨의 노력과 2020 감사제의 활약 덕분에 명예는 회복했지만 코타라기가 산 똥은 차마 할 말이 없군요.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게임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데레떼나 샤니띠 신 아이돌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이 신인한 아이돌은 기존 유저보다 신규 유저의 유입을 위함일 것입니다. 물론 기존 유저들을 꽉 잡는 것이 이득이지만 새로운 유저들을 유입해서 더 큰 수익을 보는 것 또한 회사의 이익이니까요. 장기 컨텐츠라도 결국 시간이 갈수록 소모가 되어가는 만큼 새로운 도입으로 새로운 유입이 있어야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형태보다는 늘 새로운 형태로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스타일리시 코아쿠 역시 새로운 도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극인 만큼 전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코아쿠는 스토리의 중심이며 라이벌이 아닌 플레이어블이라는 점에서 전 아주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왜냐면 콘솔마스에서 신 아이들이 등장하면 거의 라이벌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번 코아쿠는 신인이라는 형태로 다가왔기에 새로웠거든요. 쿠타라기가 기획자라 코아쿠로 인해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은 품을 수밖에 없지만
코아크의 등장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며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